저희가 오늘 이따 막걸리를 마시기로 해가지고. 진짜로요? 그래요, 같이 마시고. 보아 씨랑 같이 막걸리 마실 기회가 또 있겠어요? 그러면 형님이랑이 한번 자주 있을 것 같아요. 보아 씨랑 어떻게 다 같이 술을 드셨어요? 아, 보아 씨하고 만난 거를 되게 궁금하고 있어요. 완전 전 저만 궁금한 게 아니고요. 다 궁금하죠, 남자 시청자들은. 이건 땡큐 한 4회 정도 나중에 되면 하면 비결? 보아랑 만날 수 있는 비결? 네. 좀 우리도 좀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좀 알려주세요. 어때요? 보아 씨하고 만난 거는 좀 오래됐는데 네. 와, 그건 4회 때. 그게 그랬구나. 추적자는 진짜 드라마 같지 않고 영화 같았어요. 네. 보아 씨가 트위터에 멘션 남겼었죠. 네. 추적자 아리. 네. 제 마음을 뺏은 남자분이 계시다. 그게 손현주 형이었어요. 네. 와, 부럽다. 그러니까 보아 씨가 만나준 거네요. 아니, 저 선배님이 만나주신 거죠. 아, 보고 싶다. 추적자 전부터 네. 4회 때. 아니,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의 리암 니슨이랑. 네. 그랬죠? 이제 저희 또래 배우들은요, 네. 다 자기가 한국의 리암 니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테이큰 본 다음부터 다 내가 리암 니슨인데. 보아 씨가 손현주 형으로 딱 몰아주니까 네. 그다음부터 기운이 쭉 빠졌어요. 아, 근데 그 딸을 위해서 맞아요. 정말 희생하시고 싸우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다. 아, 정말 뭐랄까 우리 아빠 같은 느낌이 아.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나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고. 수정아. 아빠가 왔다. 아빠. 딸을 가진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 아닐까 그런 생각하면서 저는 첫 회의 법정신이 너무 인상이 깊어서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내 딸한테 넌 무슨 짓을 했지? 본방사수를 했어요. 연습을 하다가도 나 한 시간만 나갔다 올게. 와, 그 정도로? 네. 저 본방사수 했어요, 선배님. 그러니까, 다. 난 깜짝 놀랐어. 부하 같이 바쁜 사람이 어? 바쁜데 볼 시간이 있나? 라고 생각을 했었지. 월드스타 부하가 연기 잘한다고 칭찬하고 멋진 남자라 그러면 기분이 어떤가요, 과연? 아이, 그건 말로. 나랑 막 잠 안 자도 안 피곤하고 촬영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아이, 그렇지 않아. 피곤하긴 피곤하네. 기분 되게 좋죠. 기분 정말 좋죠. 그러니까요. 네. 아, 저는 선배님 대상 받으셨을 때 바로 연락드렸거든요. 네. 사실 받으실... 아, 그날요? 네. 근데 새해가 밝았고 진짜 근데, 친하구나. 근데 받으실까? 왜냐하면 워낙 축하 전화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 근데 전화 받아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선배님! 소리를 질렀더니 너무 놀라셨을 거예요. 그쵸? 아이, 그, 네. 와. 그래서 축하드리고 그 다음날 이제 재방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상하게 그때 연기 대상은 너무 감동이. 궁금한 거예요. 그때 이렇게 보는데 뭔가 이렇게 울컥하면서 정말 고맙다. 어떻게 대방을 다 볼 생각이에요. 대방이요. 봤어요. 그러니까. 형, 저는 본방 봤어요. 가만히 있어. 근데 왜 봤냐면, 현주 형님이 대상을 받나 안 받나를 보기 위해서 봤어요. 너무 궁금하더라고. 그런 큰 상황은 네. 나 같은 사람한테는 오리라고 나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당황했고, 그리고 순간 벅찼고. 추적제 손현주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군요. 사실 관심이나 또 기대를 못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 드라마에는 없는 게 너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스타가 없고 우리 드라마에 누가 있냐면요, 박근영 선생님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많은 개미들과 이 상의 의미를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하고